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줄여서 뭐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서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증시에도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뭐 우리가 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인플레 감축법 자체가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좀더 숨어 있는 악재가 될수 있는 종목이나 또는 이제 호재가 될수 있는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주요 내용을 한번 같이 봐야 될것 같은데,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일단은 주제를 보면요,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에 대한 40% 감축을 하겠다. 이를 위해 가지고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지금 479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주요 골자입니다.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 왜 이게 중국과 관련이 있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얘기하고 미국 우선주의적인 무역주의적인 법이 아닌가 그렇게 또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자, 밑에 이제 보면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의 600억 달러 규모의 세액 공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에너지 효율 과전에 대한 부분에서 리베이트를 해주겠다는 것들, 그리고 태양열을 설치를 했을 때는 세금 공제를 해주겠다, 자, 전기차 구매를 했을 때도 세액 공제 해주겠다는 건데, 자, 대신에 이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디테일의 악마가 이제 숨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대해서 생산된 배터리나 또는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는 제외한다. 한마디로 우리가 중국산 전기차는 안 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되는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퍼센트의 70% 이상을 썼을 때는 그것은 전기차 보조금을 제외하겠다. 하나로는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격적인 메리트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중국을 상당히 경계하기 위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또한 가지 여기서 나오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원료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을 한다라는 또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냐면 2023년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조립과 생산을 해야지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에 수출한다. 그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뭐 미국이 거의 깡패나 마찬가지의 그런 법이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배터리 및 핵심 광물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에서 70% 이상을 생산하면 안 된다, 이 말이고요. 핵심 광물들을 70%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을 했던 것들만 우리가 쳐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또는 SK온, 삼성 SDI 이런 미국인 내에서에 대한 배터리 자체에 대해서 비중이 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무조건적인 수혜다, 그렇게 이제 볼 수는 어렵다는 거죠. 일부 수혜가 될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될수 있는 중국 업체들, 닝더스다이라든지 또 BYD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수출이 막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주 원료는 중국에 수입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주 원료에 대한 수입 자체를 지금은 바꿔야지만 호주를 통해서 받든지 또는 그런 소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신소재로 대응을 하든지 해야지만 미국에 대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혜택을 볼수 있는 부분이라겠죠. 그래서 그에 따른 변화 과정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몇 건들이 더 있는데, 뒤에 내용도 한번 같이 보시면,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좀더 이제 부담금을 감소시켜주고, 인수률 비용을 감소하고, 건강보험료 지원을 연장해주고, 세금 같은 경우에 대기업 법인세를 증세하겠다. 자, 그리고 자사주에 대한 매입을 하는 것을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 부자증세도 함께 추구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자증세를 함으로써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인데, 자, 지금 여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부분 자체는 사실 조 바이든,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얘기를 했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조 바이든이 당선될 때 2020년 11월 8일이었는데요. 그때 얘기했던 것이 빅
네, 죄송합니다. 빌드 백 배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더 나은 재건을 얘기하는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이제 캐치 플라이스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 이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 민영의료보험에 대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것이 또 조 바이든이었다. 이렇게 이제 미국 내에서 분석을 하는 부분이 있었었고, 자, 이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제 우리가 조 바이든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들은 그럼 뭐가 있느냐. 자, 첫 번째가 친환경 일자리 정책이었어요. 그럼 앞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체가 바로 이 친환경 일자리 500만 개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주요 골자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의료보험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금 확대시키는 전략. 지금 조 바이든에 대한 정책은 큰 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가 아니라 정부에 대한 혜택과 정부에 대해서 좀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현재 미국 내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과 유대감을 더욱더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쓰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법인세를 올리면서 그에 따른 재원 마련까지 이어지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친환경 일자리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적으로 현재 추구하는 모토는 탈제조업 시대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에서 과거 발언들을 같이 모아서 보면, 친환경 사업 투자를 하겠고, 그런데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만들겠다. 자, 2030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했어요? 40%를 감축시키겠다.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건 ING, 진행 과정 중에 일부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지금 현재 바이든에 대한 정책 방향으로 계속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제 조 바이든의 정책, 민주당의 정책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탄소세를 지지하는 그런 정책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뭐 여기에서 일자리 500만 개를 목표로 한다, 뭐 그런 얘기를 공견하게 바이든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예전에 이제 오바마가 지금 연임을 했습니다. 8년 동안 하면서 일자리 200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사실 200만 개를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때보다 경기가 더 어려워진 현재 상황에서 500만을 만들겠다. 자, 그것은 이제 조금은 과하게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그만큼 이런 친환경 일자리에 대한 부분으로 변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 내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미국이 서비스 업종 자체가 좀 더 확대가 되는 양상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 양적 일자리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또는 실업률은 낮게 잡히지만 결국 문제는 질적 일자리가 그만큼 늘었느냐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일회성에 대한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났고, 대신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수 있는 꾸준한 평생 직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질적 일자리들에 대한 부분 자체는 오히려 줄어버렸다는 거죠. 그런 친환경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질적 일자리로에 대한 빠른 전환을 지금 미국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앞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국내 증시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얘기 나왔던 것이 바로 2차전지 관련 기업이었습니다. 2차전지 안에서도 이제 셀 업체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완성에 대한 2차전지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되겠죠. LG Energy Solution이나 또는 보면 SK온,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 SDI가 될 수 있는데, 앞서 봤던 대로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우리가 LG&N의 솔루션인 SK온 또는 이제 삼성 SDI가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낸다고 한다면 결국 거기에 공장 구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설의 전반적인 구축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시설 관련된 공정 장비 관련주들, 뭐 우리가 전극 공정 장비라든지 또는 조립 공정이 충방전 공정에 대한 부분, 그런 종목군, 그런 기업들이 거기에 새롭게 발주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2차전지 LG&N의 솔루션이 여기 있다는 수혜가 될 수 있어,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그러면 공정 장비에 대한 발주도 결국 미국 시장 내에서 이루어져야지만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자, 또 한 가지는 2023년부터는 중국산에 대한 원료를 비중이 큰
배터리는 여기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외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소재에 대한 다변화가 이제는 필수인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뭐 중국산에 대한 소재를 수입을 해서 또는 히터를 수입을 해서 써도 무방했지만 지금부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최근에 우리가 공략했던 기업들도 금량이라든지 미래나우트 같은 기업들 공통점이 뭘까요? 자, 공통점이 바로 2차전 소재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나노 신소재라든지 이런 기업들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는 양상, 그리고 코스모화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기업들 공통적인 부분은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가 되는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소재에 대한 다변화가 지금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결국 이런 소재에 대한 부분의 초기술적인 격차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전환이 시대적 과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소학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갑작스럽게 급등 양상을 좀 나타내면서 주가가 좋은 움직임이 보였었는데 결국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로드맵을 공개를 하면서 LG NS솔루션이 추가한 로드맵이 있고 삼성 SDI가 추가한 로드맵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SK가 추가한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 로드맵마다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원료가 조금씩 다르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앞으로도 시장에서 상당한 이슈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2차전지 셀 기업 당연히 수혜가 되겠지. 그게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정장비도 있고 또는 거기에 따른 이제 2차전지 새로운 소재, 신소재에 대한 부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재 관련주들도 함께 봐줘야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골라낼 수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안 오른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안 오른 기업들 우선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을 꼭 고려하시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좀 정리를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 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또 나오는 그런 과정들인데 자, 앞서 봤다시피 이제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가장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경쟁관계 있는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입니다. 뭐 일적인 예로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지금 미국 내 공장도 지금 현재 증설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 흔히들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대한 부분을 사례를 같이 보시면 2019년도에 지금 중국의 하웨이 같은 기업들을 미국 내에서 금지를 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봤던 기업들이 우리나라 5G 관련주였어요. 그때 KMW라든지 또는 뭐 에스테크 같은 기업들 또는 HFR 뭐 많은 기업들이 신고가를 이뤄냈고 5배, 6배씩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중국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한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중국과에 대한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풍력은 또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쪽도 함께 봐줘야지만 여기서 또 큰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뭐 미국 내에서도 이제 제네럴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은 지금 에너지 회사로 다시 한번 탈바꿈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제네럴 일렉트릭과 또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지금 재평가를 꾸준하게 받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라는 거. 자, 그리고 이 풍력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부유식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식 해상 풍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말뚝을 박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게 하는 거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해안선 근처에 우리가 설치가 돼줘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새롭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이제 부유식 해상풍력이라고 해서 자, 요거는 이렇게 이제 떠 있는 상황에서 밑에 이제 쇠사슬이라든지 체인 같은 것들로 고정시켜 놓고 자, 조금 깊은 바다에 떠있게 만들고 이것을 큰 단지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동해안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감도가 형성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해안선 근처에 있다 보니, 해안선 근처에 있을 때는 소음이라든지 또는 주민신고 같은 것들도 많을 수 있지만, 좀 더 바다 깊숙한 곳에 설치를 해 놓는다면, 전기는 전기대로 생산해낼 수 있고, 대신 피해를 받는 부분은 상당히 적다는 거죠. 그만큼 재생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부가점이 좀 될 수 있는 과정들이라 보고요. 그래서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한 부분에서 또 우리나라가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앞으로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다시 한번 더 재평가들 이루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피해를 받는 종목군들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 얘기하기로는 지금 자동차 업종이 가장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자동차 업종은 모두 피해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 화면에서 나오지만 지금 우리 2025년도부터 조지아 공장에 대한 생산 기지가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차나 기아차가 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25년도를 계획을 하고 준비 완공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대신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아이오닉5라든지 EV6 같은 경우에 전량 한국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국에서 생산되는 부분 자체를 지금 미국 쪽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돼요. 다만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강성 노조로 유명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노조와에 대한 규합이 쉽게 될 것이냐,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면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법인 회사에 대한 부분을 미국의 생산 기지로 거점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또는 이제 노조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것들이 지금 단기간의 악재로 작용하는 거지, 긴 시간을 두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 업종이 큰 악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가 이 자동차 업종 안에서도 미국 내 공장을 가지고 있는 국내 전기차 관련된 부품주라든지 또는 현대차, 기아차 부품주들이 많습니다. 자, 일전에 우리가 애플카에 대한 이슈가 됐던 부분도 대부분 다 이제 조지아 관련된 조지아주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한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특히 여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본에 대한 기업들도 대부분 다 이 조지아주에 모여서 지금 이런 생산을 이루어내고 있는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현대차, 기아차 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뭐 GM이라든지 또는 포드에도 납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품주들도 함께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최근에는 보면 SL 같은 기업들은 신고가에 대한 흐름도 상당분 나타나면서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모습도 있고, 아직은 다시 한번 더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은 수혜가 될 수 있는 뭐 좀 더 체계적인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요. 조금 더 지도를 크게 놓고 보면, 자, 이 도로를 기준으로 85번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상방에는 우리가 이제 기아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분포를 하고 있고, 하단에는 이제 현대 관련된 기업들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업체가 지금 보면 1차 밴더가 29개 사, 그리고 2차 밴드가 12개 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업체들이 여기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업체들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수혜가 될 수 있고, 지금 주가에 대한 변화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동차 업종은 악재다,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현대차, 기아차도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오히려 저가에서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단기로는 악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7월달 추천주 내역입니다. 종목군들 7월달에도 개별주 양상이 나타났었지만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뭐 지금 ST큐브는 3배 이상 지금 상승하는 모습, 뭐 금량 같은 2배 이상 올랐고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요. 그만큼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하는 그런 매매 방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들 지금 또 모아가는 과정들이니까
함께 한번 해보실 분들은 많이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 전봉승사 수익률 1위 이후에 현재 한국경제TV에서 베스트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내용이 좋으셨다면 이상의 빨간 주식 유튜브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